자,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뭔가 설정을 해줘야지만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스마트폰에 옮기거나 이 전화기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우선 여기 케이블이 있죠. 이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은 이미 배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결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나면서 USB가 연결됐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상태바를 손가락으로 터치한 다음에 쭉 내리면 커튼이 내려와요. 그럼 여기에 보면 USB가 연결됐다. 이동식 디스크를 사용하려면 선택하라고 적혀 있죠. 이걸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그럼 이 화면에 밑에 보시면 USB 이동식 디스크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요거를 터치하셔야지만 그때부터 컴퓨터에서 이 전화기에 접근해서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컴퓨터로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USB 이동식 디스크 사용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USB 이동식 디스크 사용 중이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면 이 휴대폰이 윈도우 탐색기 안에 드라이브로 잡힙니다. 그러면 거기에 접근해서 파일을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. 그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USB 이동식 디스크 사용 안 함을 이렇게 터치해서 상태를 다시 이전 상태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케이블을 제거하시면 그러면 이제 연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.